오늘은 기도의 수정 기능과 부르심의 역설, 기도의 수정 기능과 부르심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큰 그림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되고 또 큰 흐름을 볼 때에 성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6장, 7장, 8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6장의 내용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중요한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로마서 7장은 율법에 우리가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로마서 8장을 말한다 그러면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래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니까 성령 안에서의 자유 또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유 뭐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장이라고 얘기하죠. 8장을 성령장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사망의 세력을 깨버리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길이 무엇인가. 사망의 세력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어떻게 안 외울 수 있겠어요? 날마다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우리 자녀들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로마서 8장 읽어줘야죠. 외우게 만들어야죠. 가슴에 새기게 만들어야죠. 그럼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으로 충만한 성령과 동행하는 길이 무엇인가? 뭐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다 살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거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수정 기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도 한 측면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수정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연약함에도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땅히 빌 바도 모른대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니 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 뭐 우리가 그 마이크를 갖다 대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뭐 저런 기도를 다 하나. 기도 수준을 보면 진짜 저지른 사람 되게 많아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마다 제가 옛날에 그 설교 녹음을 할 때 이게 기도를 녹음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뒤에 녹음. 근데 설교는 안 듣고 제가 기도한 것만 이렇게 받아 적은 애가 있어요. 받아 적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요. 이걸 기도라고 합니까? 보니까 했던 소리 또 하고 뭐 주여 몇 번 하고 앞뒤 문장 안 맞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기도 잘라버리라 해서 절대 녹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다고. 사실은 그 기도 뭐 혼자 기도할 때 사실 앞뒤도 맞지 않을 때가 많지요. 심정을 토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그렇게 문법에 맞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신경 쓰여서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때는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있고요.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나. 욕심에 가득 찬 기도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기도 자체가 아까도 이렇게 받아 적으니까 웃긴다 그러잖아요. 형식적인 기도가 있고 외식하는 기도가 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대요. 너 어쩜 그렇게 기도가 안 변하니? 어떻게 기도를 그런 수준으로 하니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수정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음악이 좋네요. 예. 그 잘못된 기도는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있을 때 그 잘못된 기도가 처음에는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이 중단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수돗물을 처음에 틀어가지고 마시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수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도관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수압이 셀 때는 외부의 더러운 물이 수도관에 들어가지 못하죠. 압력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수돗물이 딱 끊기는 순간에 수도관이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더러운 흙탕물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이 중단이 되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는 그 약간 바이러스가 섞인 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처음 틀어가지고 흙탕물이 나올 때는 버리고 맑은 물이 나오더라도 식수로 쓰긴 좀 그렇고 그런 건 목욕물이나 좀 쓰고
한 20, 30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시는 물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 처음 할 때는 흙탕물 기도예요. 그죠? 이렇게 쓰레기 같은 기도, 뭐 이렇게 더러운 기도, 잘못된 기도가 막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수정시켜 주실 때 비로소 맑은 기도가 나오고 올바른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좀 오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해야 비로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흙탕물 기도 비슷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정숙해 보이고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앙도 좋지만 참 연예인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 그 예수 믿는 연예인인데 팬클럽 회원이자 제가 알기로는 뭐 지역장이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그 지역의 장이에요. 그것도 지역장이 있는가 봐요. 그죠? 생명 걸고 따라다니고 웬만해서는 예배 안 빠지는데 뭐 그 가수가 어디 무슨 공연을 한다, 가까운데 공연한다 그러면 거기 꼭 가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낼 때가 있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그 가수와 결혼하게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저는 장난이냐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벌써 몇 번째, 그죠? 세 번, 네 번 계속 그 기도 제목을 쓰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너 의심치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믿어 의심치 않은데요. 그 자매는 전혀 의심치 않았는데 저는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예.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거의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 결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 가수 딴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예. 이런 건 뭐죠? 소원과 믿음을 착각을 한 거죠. 자기 소원일 뿐이에요. 근데 소원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걸 기도 내용이라 그러고 이거 아니라 그러면 또 낙심하고 이거 잘못된 기도일 수 있고 어떻게 흙탕물 기도일 수 있죠. 또 하나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와 행동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없는 기도. 그 너무 조지 밀러 이런 사람에게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죠?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 그러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움직여야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죠. 집안에만 있으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나 결혼시켜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남자 보내줄 거라고. 아니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만나기 위해서 어디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나가 홍대 앞이라도 걸어 다녀야 누굴 만나지. 아, 집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남자를 만나요. 집안에 있으면 만날 수 있는 남자는 둘이에요. 택배 직원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둘 중에 하나라고. 그죠? 집에 찾아오는 거 택배 직원하고 여호와의 증인밖에 더 있어요. 누가 찾아와요 우리를. 그리고 뭐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 이단을 보내주셨다. 그거 아니죠. 보내준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엔 그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나가야죠. 나가고 부딪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도 뭐 팀 활동이라도 하든지 그래요. 누굴 만날 거 아니에요? 밤낮 엄마하고만 다니고 뭐 동생하고만 다니고 여동생하고만 다니고 그러면서 뭐 남자 없다고 당연히 없지. 어떻게 있어요 거기에? 그 엄마하고 다니는데 무서워서 남자가 가겠어요 그 옆에? 엄마를 저 멀리 떨어뜨려야 돼. 저 멀리. 엄마는 옆에 가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엄마한테 멀리서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그래야지 이게 결혼이 되는 거라고. 판다 붙어 다니니 뭐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행동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신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처음엔 잘못될 수도 있죠. 또 모순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욕심과 내 소원과 내 욕구 그걸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올바르게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래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보면 알죠. 기도를 오래 기도했을 때 시작할 때의 기도와 끝날 때의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거. 분노를 갖고 기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사랑을 가지고 끝내요. 원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찬송으로 끝나버리고요. 나 그 사람과 헤어질래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헤어지기 뭘 헤어져요 더 사랑할래 이렇게 바뀔 때가 있고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A라는 길로 가려 그래요. 그런데 기도 끝날 때 보면 C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라기보다도 기도는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많이 듣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기도하면 입맛이 바뀌어요. 기도하기 전에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감히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주님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주셔요. 내 입맛이 바뀐다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학교 때 좋아했던 거 지금도 좋아합니까? 중학교 때 좋아한 거?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게 조다시 청바지인데 지금 입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거 말대가리 있는 거? 그 조도 아니고요. 조도. 그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맨날 그 뭐 하나 입고 있는 거죠. 게스 그 뭐 티셔츠 뭐
건설 건축학 개론인가 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래.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게스가 되게 좋은 옷이었어요.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거 하나 입으려고 그 게스 청바지 하나 입으려고 뭐 한 달치 용돈 쏟아듣고 하는데 지금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추억으로 가끔 있는 거지. 뭐 게스 아니면 뭐 못 살아요, 지금. 요즘에는 그 무슨 그 금복주 할아버지 같은 그런 걸도 좋아하잖아요. 청바지 관심이 없는 분들만 앉아 계시는군요. 그죠? 예. 뭐 트롤리저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엔. 아닙니까? 또 그것도 바뀌었나? 요즘엔 뭐 허드슨으로 바뀌었나?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좋아하던 거 지금 좋아하지 않아요. 대학교 때 좋아하던 거 지금 좋아하지 않는다고. 다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 너무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가 있어요. 어떤 형제인데, 아, 자기는 이게 그 술, 담배 끊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죠? 그 어떻게 끊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렇게 최근에 만나보면 이렇게 술 끊은 분들과 담배 끊은 분들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자기가 의지를 갖고 끊었다. 근데 어저께 만나오신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담배를 끊었는데 금단현상도 없었다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내 능력 가지고는 죽어도 술 못 끊을 것 같고 죽어도 담배 못 끊을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거든요.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시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엔 술이 달콤했는데 지금 쓰대요. 담배 향기가 아주 좋았는데 연기가 지금은 이렇게 기침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체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엔 고기가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냥 고기 구워 먹으면 너무 좋고 고기 굽는 냄새가 정말로 성령의 향기 같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고기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했던 게 스시 되게 좋아했는데 스시 뭐 지금도 아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먹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그죠? 비 오는 날 스시 먹으라 그러면 아이 뭐 토할 것 같아. 먹기 싫어요. 지금 이게 짬뽕이 더 좋아요. 국수가 더 좋고. 요즘 베트남 국수 이런 게 더 먹고 싶고 그래요. 이게 바뀌잖아요, 자꾸만. 저는 제가 안 바뀔 줄 알았거든요. 내가 고기 좋아하는 성향은 안 바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일 고기 한 그릇씩 해줬어요. 한 그릇씩. 저 완전 육식 동물이었습니다. 그냥 고기를 먹고 살았어요. 고기로. 나는 영원히 고기 먹다 죽을 인생이다 생각했는데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식성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의 입맛이 바뀌지 않는다. 누가 장담해요?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 바꿔주셔요. 나는 새벽 잠이 많아가지고 다른 건 모르지만 홍대세 교회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는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새벽 기도만은 못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누구는 새벽 기도 처음부터 한 줄 알아요? 제가 목사 처음 시작해가지고 힘든 게 뭐였냐? 새벽 기도예요. 내가 맨날 원망해서 기도했던 게 뭐예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어? 이런 내 기도했어요. 내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 할 만하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뀌어요. 새벽에 깨져요. 깨지고 너무 일찍 깨져가지고 왜 이렇게 일찍 깨지? 그렇게 돼버려요. 새벽 기도가 힘들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목회 하겠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별로 안 힘들어 보이죠? 그래 보여요? 맨날 와가지고 저는 그래요. 아, 목사님 새벽 기도하시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속으로 해요. 네가 힘든 거지 내가 힘드냐. 그러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못하는 걸 하니까 이게 존경심이 생기는가 봐. 존경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체질도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힘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꿔주신다니까요. 지금 돈 욕심 막 있을 때 11조를 어떻게 드리나. 11조 드릴 능력 달라고 잠깐 그러죠. 11조 드리는 많은 성도를 보십시오. 그거 힘들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 지금 변화가 안 됐을 뿐이죠.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 그래요. 나중에 그래요. 예배 한 번 더 없냐 그런 사람 있어요. 예배가 힘들면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가 좋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도가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기쁨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성교 여러분 1년에 한 번 가기도 힘들죠. 성교가 힘들면 그렇게 허구한 날 성교 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한 계절에 세 번, 네 번도 가고 기회만 되면 다섯 번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힘들면 못해요. 힘들면. 성령께서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순교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교할 힘을 주신다니까요. 스테반 보세요. 뭐 이를 갈면서 죽었어요? 아니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 하면서 기쁨으로 순교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체질을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함께하면은 뭐든지 다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성령이 함께하면 모든 걸 감당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욕인데 인용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욕할 때 우리는 별로 감이 없으니까 God damn 이런 욕이 있어요. 아세요? 영화 같은 데 들어봤죠?
그 댐이라는 게 뭐냐면 그 명사형이 댐네이션이거든요. 댐네이션. 댐네이션의 뜻이 원래 뜻이 뭐냐? 미국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몇몇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떠나갔다예요. 댐네이션이라는 게 하나님이 떠나갔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표현에 의하면 이가봇하고 비슷해요. 이가봇. 하나님의 비느하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그 아내. 그러니까 홈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애 낳잖아요. 그때 얘 그 아들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거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 가운데 eternal damnation 그러면 지옥살이, 지옥 같은 삶 그런 뜻이라고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난 삶이에요. 그게 eternal damnation이라고. 하나님이 떠난 삶.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 의미를 가지고 처음에 이 욕을 했던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God damn이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예요. 그게 욕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가봇이에요. God damn,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하나님 너를 떠났다. 이게 왜 욕이 되느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한테 성령 없이 목사 노릇해라. 욕 아니에요? 욕 아니냐고요. 성령이 떠났어요. 성령 없이 목사 노릇해라. 이게 죽으란 얘기죠. 여러분 가운데 성령 없이 간사해라. 죽을 일이죠. 여기 찬양인도 하는 형제. 성령 없이 찬양인도 해라. 저 죽을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성령 없이 찬양인도 하라. 죽을 일이죠. 죽을 일. 그죠? 바짝바짝 말라갈 거예요. 성령 없이 가장해라. 성령 없이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죽을 일이에요. 그죠? 그게 갓댐에 갓댐. 성령 없이 가장 노래라. 성령 없이 사모해라. 성령 없이 사모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없이 주일학교 교사해라. 못해요, 그거. 그게 댐네이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떠난 삶.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거, 뭐 술, 담배 문제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성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지금 성령 없을 때 생각했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어찌 말한다 그러면 쉬워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상상만 해보라고, 상상만. 아,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쉬워진대. 그걸 기대해보라고.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뭐예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성령이 함께 한다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 힘들 수 있죠?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다. 상상이 가요? 시차만 들어가도 싫은데. 그죠? 그게 가능해지는 인생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93세가 되시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모신 분 그런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거 왜 가능해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가능한 일이지 자기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수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계의 성도들은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그러는 일, 힘들다 그런 일조차도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에는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부르심을 강조하죠. 콜링. 30절을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4단계라 그러죠. 정하셨다, 예정. 부르셨다, 소명. 의롭다 하심, 칭의. 영화롭게 하심, 이건 영화. 근데 이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네 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부르심이죠. 그죠? 부르심, 소명. 예정은 만세전에 정하셨다. 이 정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결정론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다. 이게 다 정확한 겁니다.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 정하신 자는 어떻게 하느냐? 제3자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신 종일 가능성이 커요. 오늘도 이게 수요일인데 그냥 나도 모르게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왜 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보통 이렇게 목사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교인들도. 그런데 이상하게 뭐 이렇게 돌아서면 목사를 만나요. 그죠? 뭐 나가다 보면 커피점에서 만나고 또 가다 보면 화장실에 또 부딪히고 자꾸 만나요. 그리고 자기는 말씀 듣는 게 하나도 좋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잘못 누르다 보면 말씀이 터져나오고 그냥 뭐 들었다 그러면 뭐 설교집이 나오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가운데 이런 거예요. 참 사람 묘한 건데 인간의 예상과 추측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이렇게 홍대세계를 개척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께서 그 준비할 때 동참한 사람들, 그죠? 준비할 때 동참한 사람들, 정말 헌신한 사람들, 뭐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기둥 같은 일꾼이 될 거야. 근데 이상해요. 지금 없어요, 여기. 이상하죠? 죽을 고생 다 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욕 먹을 거 다 먹고, 잠 못 잘 거 다 못 자고, 근데 지금 여기 없어요. 그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모르지만, 딴 건 모르지만, 그 사람 그저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홍대세계를 위해서 택하심 입은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야, 이거 무섭다. 저렇게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이 없구나. 또 반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도 기여한 거 없어요. 어디 있다 온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판에 숟가락 들고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뭐 홍대세계를 위해서 지가 뭐 헌신한 양 뭘 한 양 딴 사람도 그래요. 뭐 일꾼이래, 기둥이래. 기둥은 무슨 기둥이야, 숟가락 들고 왔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또 저렇게도 하시는 길이 있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공평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굳이 말한다 그러면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그죠? 청함을 입은 사람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예배를 평신도일 때도 안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날까 봐. 나 그게 제일 걱정이 됐어요.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해.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1907년에 평양에 살았는데 거기다가 장대인교회 교인이었는데 그때 부흥회 때 안 갔으면 그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 내가 그 교회 교인이었는데 내가 안 갔어요. 그 나중에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천국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왜 안 갔죠? 정말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죠. 어디 모임 갔다가도 빨리빨리 일찍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재밌으면 어떡해요. 되게 그래요. 내가 가고 나면 그때부터 재밌어. 참 묘해요. 내가 가고 나면 그때부터 아주 묘한 재미가 있고 그냥 뭐 너무 기쁘다 그러고 그래서 떠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나면 재밌을까 봐. 그래서 참여하다 보면 재밌게 되고 즐겁게 되고 내가 있으면 또 부흥이 임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성실성이에요. 그죠? 하나님 내가 절대로 그 은혜의 자리에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르심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직분으로 부르십니까? 은사로 부르십니까? 뭐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부르심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강점으로 부른다고 생각해요. 저도 속았던 일이고 지금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대세교도 처음 교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때깔이 다르잖아요. 벌써 타고 오는 자동차도 좀 좋아 보이고 벌써 옷도 좋아 보이고 그러면 이제 딱 알아요. 또 자기도 또 돈 있는 사람 돈 있다고 또 그러는 것 같아. 돈이 많다. 그럼 딱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분이 왔으니까 돈으로 일을 많이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좋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은요. 자기가 어느 대학 나왔다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 얘기 안 할 땐 그냥 묻지 말아요. 이거 자꾸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어서 미칠라 그래요. 그래서 알려줘. 하여튼간에 뭐 일주일이 가기 전에. 그래서 학력이 너무 좋잖아요. 학력이 너무 좋고 뭐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데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학원 말고 하버드 학원 아니고 예일 학원 아니고 진짜 하버드, 예일 나온 데 사람이 여기도 많아요. 꽤 돼요. 꽤 많다기보다는 뭐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아이비리그.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 학력으로 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이건 눈에 다 보이는 거죠. 외모가 너무 수려해요. 저렇게 멋진 형제, 저렇게 멋진 자매, 분명히 외모로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임 받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가 아니라 제가 느끼는 게 100%인 것 같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저는 어떤 성도를 이렇게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장점을 보긴 보죠. 그러나 그 약점을 살피려고 참 노력을 해요. 내가 약점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 목사는 그 성도의 약점을 봐야 돼요. 왜냐? 약점을 봐야 약점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그 성도 약점으로 쓰임받아요. 장점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약점이 뭔가? 그럼 약점에서부터 불이 붙어요. 약점 때문에 쓰임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장점들이 뗄감용으로 쓰는 거예요. 뗄감용. 장점들이 나중에 쓰임받아요. 나중에 그 장점만 보이는데 장점이 아니에요. 약점에서 불이 붙어서 장점으로 이렇게 불이 퍼져나간 거예요. 번져나갈 뿐이지 근본적으로 쓰임받는 건 약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부르심의 역설이에요. 약점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약점으로. 그 우리도 이렇게 모임이 있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형제들 모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나름대로 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총각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예쁘다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근데 그 형제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같아. 너무 성경에 기록해도 될 만큼의 멋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지 않고 그 자매의 아픔을 사용해 그러더라고요. 무지하게 예쁜데 상처투성이에요. 그죠? 아픔이 되게 많아요. 뭐 자세한 건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아픔, 여자의 아픔 뭐 뻔하지 뭐. 그죠? 여러 가지 아픔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아픔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자매인데 외모로 일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일하고요. 사람들을 세우는 걸 일하고 너무 헌신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천사냐. 몰라서 그렇죠. 그 아픔이 있으니까 천사가 된 거지. 그렇죠. 잘 보세요. 아픔으로 사용 거잖아요. 언제나 아픔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땐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 돈이 사라지나 그 생각해요. 그분은 돈이 사라졌을 때 부르심을 입어요. 거의 그래요. 지금 돈이 많은 분들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돈 사라질 때. 그럼 분명히 쓰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뭐 옛날에 돈이 있을 때 좀 쓸 걸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쓰임 받을 거예요. 분명히. 학력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 학력으로 그는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학력이 다 박살이라 가지고 그게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인 분 있죠. 건강할 때는 절대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알아요. 새벽기도는 건강한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깨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약 먹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는 약 먹고. 그죠? 휠체어 타고 나오는 거예요. 절뚝거리면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번 새벽기도 와서 보세요. 건강할 땐 이분 골프 치러 나가요. 건강할 땐 조기축구 나가요.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조기축구 못 나갈 때 새벽기도 나와요. 기부수하고. 그 잊지 말라고요. 건강이 사라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권세 있을 때 안 나와요. 저도 요즘에 만나다 보면은 뭐 국회의원 하시는 분 있어요. 뭐 홍대세계 곧 나갈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나온다고 알아요. 그분. 국회의원 하는 날 절대 안 나와요. 낙선하면 나올 거예요. 낙선하면. 여기 근처에 있는 어떤 구청장님도 제가 알아요. 그죠? 구청장님도 뭐 홍대세계에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절대 안 나온다고 알아요. 구청장에서 떨어졌을 때 나와요. 분명히. 나중에 그럴 거예요. 전 구청장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럴 때 그분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죠? 분명히 그래요. 전 국회의원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전 목사입니다. 전. 예. 권세는 잃어버렸을 때 쓰임받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라고. 명예도 잃어버렸을 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장점 그거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도 없는 거 깨진 거 그거 갖고 쓰임받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본다 그래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 잘했던 건 수학이에요. 수학 참 잘했어요. 과학 잘했어요. 제 문과생님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화학과 물리를 했으니까 그게 더 성적이 잘 나왔어요. 뭐 지학, 뭐 지구과학, 뭐 생물 이런 거 성적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고등학교 때 나는 수학으로 쓰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학은 무슨 수학이에요? 수학은 쓰임 받은 적 없어요. 수학 여행만 갔다 왔지. 수학은 쓰임 받은 적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제가 고등학교 때 약점이 뭐였냐면 국어를 못했어요. 국어. 영어를 못하고. 이게 참 못했어요. 참 못했던 거라고요. 말에 약점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믿어지지 않고 제가 조크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약간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혼자 소망이 뭐였냐면 뭐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흐뭇해하고 뭐 이랬다고요. 그죠? 그다음에 글을 쓰면 글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앞뒤가 맞지도 않고. 말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말할 때 이렇게 유창하지 못하고. 약점이니까 약점을 보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하면 이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제가 어떤 그 책, 안병욱, 저 이름이 똑같아요. 안병욱 교수가 쓴 책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말을 잘 못하거나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은 러시아 문학을 읽으라고. 러시아 문학의 모토가 뭐냐? 가장 짧은 문장에 가장 많은 사상을 담는 게 모토래요. 그래서 톨스토이라든지 그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이런 글을 읽으래요. 읽으면은 짤막한 문장에 많은 사상이 이렇게 그 격언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대요. 그러면 군더더기 없는 글을 쓸 수 있고 군더더기 없는 말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톨스토이 단편서부터 시작해서 장편까지 뭐 전쟁과 평화 처음엔 전쟁 읽고 다음엔 평화 읽고 이렇게까지 다 읽어가지고요. 그 내용도 다 봤어요. 다. 뭐 도스토옙스키도 뭐 제가 까라마조프가 형제들만 뭐 세 번, 네 번 내용도 모르면서 그죠. 자꾸만 읽고 읽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시적인 표현과 사람의 마음속을 그 끄집어내는 힘들, 인간 본연의 본성들. 진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 같은 거는요, 서양 사람들의 삼국지예요. 모두 인간군의 그 실상을 파악하는 것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딴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는 전자의 글을 써요. 그래서 혹시 영어 독해에 약한 분들 있죠. 지문 가운데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지문이 꽤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충 맞춰가지고 흐름에서 맞출 수 있는데 그 문학적 소양이 없는 사람들은 영어를 암만 잘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도 삼국지 내용을 알아야 그 고사라든지 그런 걸 이해하잖아요. 그런 내용들. 거기서 제가 배운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가니까 저보로 글을 잘 쓴다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전도사 되고 나니까 저보로 뭐라며 저보로 달변이래. 네, 웃긴 소리 다 듣죠. 그죠? 달변이래, 달변. 그러니까 노력에 노력. 그죠? 근데 약점이기 때문에 보완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목사라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약점이 쓰임받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다 그래요. 되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거 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자랑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약한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같은 데 보십시오. 베드로 약점이 뭐예요? 경솔함, 고난에 약하고 기도 되게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주로 무엇으로 쓰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웃기죠. 베드로가 근신하래. 근신 안 한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깨어라. 웃기죠. 맨날 엎어져 잠만 잤으면서.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새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가장 연약함에서 무너졌던 것들이 베드로의 사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신하게 만드는 사역, 깨게 만드는 사역. 베드로가 그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약점 갖고 부르십니다. 약점. 그래서 약함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이제 성도들 파악이 돼요. 왜냐하면 신방을 많이 다니니까. 홍대세교회 왜 오게 되는가?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죠? 성도들이 여기 도대체 왜 왔나? 뭐 소문 듣고 왔나? 뭐 좋아서 왔나? 뭐 설교 듣고 왔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제가 성도들 신방을 다녀보니까 90%는요, 약함 때문에 왔어요. 약함 때문에. 이 교회는 목사도 약하다며, 나도 약해. 그래서 약한 사람끼리 만나자. 그래서 온 거예요. 네, 보니까. 참 지독한 사람들이죠. 약해서 온 거예요, 약해서. 홍대세교회는요, 약함 때문에 만난 교인들이에요. 강해서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프라이드 있어서 뭐 명성 얻겠다고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약해서 온 거예요, 약해서. 깨져서 온 거예요. 그냥 나같이 깨지고 약해도 받아줄 것 같으니까. 그냥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섬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홍대세교회 별명이 약함세교회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약함. 다 약함이에요. 약함 때문에 온 거예요.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약함을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약함을 그걸 부끄러워하고 가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어떤 중요한 부르심이다. 내 소명의 주제다. 그리고 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으면 절대 홍대세교회 안 왔어요. 근데 그분 전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우울증 약을 먹는 바람에 홍대세교회로 왔고요. 그분이 우울증 약을 먹는 바람에 아들과 딸들이 다 같이 왔고요. 엄마 때문에. 그 엄마를 돌봐주려고 남편도 이제 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우울증 약 주던 의사도 올라 그래요. 난 그 여집사님의 우울증을 찬송합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약함의 뿌린다, 약함. 그러니까 전 약함이 너무 좋아요. 약한 분들 다 불러오십시오. 딱 그 약함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그죠? 그게 교회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약한 곳에 가셨잖아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장점 갖고 일하지 않습니다. 약점 가지고 약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점이라는 것, 만남, 미팅 포인트라는 것. 그래서 약함 때문에 더 많이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뭐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최종 승리한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에는 승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맨날 이유를 묻잖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찬양하던 자매 이름도 이유라대. 이유라. 이유가 뭔가? 이유라. 사랑이 이유라예요. 사랑이 이유예요. 이유. 굳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셔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죠? 우리의 가난을 이기는 힘, 열등감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승리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승리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거. 왜 우리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니까. 뭐 이유 설명할까 하도 없죠. 여러분 31절과 32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미쳤어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해서 나만 모은 게 미칠 듯한 거야. 그런 표현이에요. 한번 보세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미쳐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귀중한 아들까지도 막 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미치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은 사랑하신다. 그거 믿습니까?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왜 잘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고백해야 돼요. 내가 왜 승리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그 누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넘어지지 않아. 그거예요. 넘어지지 않아. 이거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풀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무조건 승리해요.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쭉 나오잖아요. 뭐 쭉 날대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쭉 나오잖아요. 하나만 샘플 한번 들어볼게요. 환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트리볼룸이에요. 트리볼룸. 트리볼룸에서 나온 게 영어 단어가 트러블이에요. 트러블. 그죠? 트러블. 트리볼룸. 그게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타작기란 뜻이에요. 타작기. 우리 한국말로 도리깨. 그죠? 이게 벼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대를 때리잖아. 도리깨. 그죠? 벼다를 때려가지고 그 이삭을 깨는 거 있잖아요. 껍질 까는 거. 도리깨로 곡식을 내리치는 거. 그게 환란이에요. 환란. 성도의 환란. 트리볼룸. 트러블. 도리깨. 도리깨질. 계속 얻어 터지고 있죠? 근데 계속 얻어 터지는 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도리깨질 당하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 죽어요. 잊지 마시죠. 절대 안 죽어요. 최종 승리한다고. 그게 합력까지 선언하는 거예요. 막 얻어 터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정도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금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진짜 도리깨질이에요. 얼마나 얻어 터지는지. 그냥 예를 들면 친정 부모님이 아프시대요. 아버지 어머니 다 아프시고. 경제적으로 어렵대요. 남편도 지금 월급 깎였대요. 시아버지가 또 거기다 쓰러지셨대요. 시어머니가 넘어지셨대요. 쓰러진가 넘어짐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는 쓰러지셨고 시어머니는 넘어지셨대요. 하여튼 그대로 서 있어요. 남편은 지금 아까 얘기했죠. 감봉되고. 또 아이를 부부가 같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이를 그 유아원이라는 데 맡겨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분리불안증 그런 게 있어요. 엄마하고 헤어지면 뭐 이렇게 막 울고 불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 가는 게 고역입니다. 이거 애를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돈 안 벌면 다 무너집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에 갔더니 부하 직원이 또 갑자기 사퇴를 해버렸대요. 결혼하고. 그래서 그 업무까지 자기한테 와버렸대요. 업무 과중. 거기다가 미국에 있는 이모가 또 이메일이 왔대. 기도 부탁한다고. 내용이 뭐냐면 아이가 죽고 싶다 그러는데 잠깐만. 그 조카가 죽고 싶다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또 미국에서는 애가 죽고 싶다 그래서 입원했을 때 부모가 또 마음대로 빼오지도 못한대요. 또 의사 허락 받아야 빼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미치겠대. 내가 내 인도 많은데 미국에서 오는 소식까지도 기도 부탁한다는 소식이고 천근 만근 다가오는 피곤함. 트리볼룸이죠. 이게 타작질 아니고 뭐예요? 도리깨질 아니고 뭐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는 백성은요 그래도 안 깨져요. 절대로 일어서게 될 거라고요. 그죠? 지금 이 고백을 하죠. 한 1, 2주 있다가 제가 다시 결과 놓고 내가 한번 간증 또 해드릴게요. 대신 간증해드릴게요.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걸로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환란에서 도리깨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뭐예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습니다. 도리깨질 당하는 것 같습니다. 트리볼룸입니다. 타작기에 도리깨질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능히 이길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의지해야죠. 그 성령만 의지하면 최종 승리해요. 3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능력을 아십니까?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능력, 말씀의 능력, 체력도 주시고요. 든든한 심령도 주시고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영어 성경 표현이 더 재밌는 것 같아. We are more than conqueror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무슨 정복자, 승자보다 더 강하대 우리가. 그러니까 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당시 뭘 상징하고 있어요? 로마의 정복자들 있잖아요. 그죠? 막 군대 이끌고 와서 다 정복, conquerors. 이 conquerors보다 우리가 더 강하대.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세요. You are more than conquerors. You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린 conqueror는 아니지만, conqueror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보네. 하여튼 간에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간에 뭐, 트렁크보다 더 강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conquerors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연결된 백성은 언제나 넘어지지 않고 이런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께서 도와주시고요. 수정해 주시고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최고의 욕이 뭐예요? 하나님 너 떠났다죠. 하나님 너 떠났다. 갓댐이야 갓댐.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is with us. Emmanuel. 하나님이 우리 함께해 주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성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게 우리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 입었어요. 약함 때문에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그저 우리의 강점 모든 것이 부르소치기에 대해서 우리는 최종 승리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삶입니다. 오늘도 세이 먹고 성령 안에서 We are more than conquerors 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한 목소리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약하지만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맛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수정 기능까지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